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예!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후!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우는 몬스타엑스 클래스입니다. 2015년 무단 침입으로 몬베베 마음속에 침입했죠. 점점 본인들만의 색채가 짙어지며 계단식 성장을 했고요. 이번 앨범명 No Limit처럼 한계 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 막히는 러시아워에도 몬스타엑스 노래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K-POP 학계의 정설. 오늘은요 프로듀싱 장인 주헌 그리고 몬에게 장꾸 민혁 씨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Let's go!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술지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최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어, 텐션 와. 너무 좋아. 느낌 있네요. 아, 노, 느낌 있어요. 노 리밋. 아, 노 리밋이니까. 예. 몬스타엑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어요. 민혁 씨 늦었어요. 아, 왜요? 주원 씨, 주원이 하세요. 아니 왜요? 하세요. 하세요. 자신감 있게. 예, 그럼 몬스타엑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그리고 래퍼지만 귀여운 애교 장인 네,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러시아워 네. 저희 작곡가를 모시러 온 네. 매니저 네,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역시 장꾸. 네. 아니 러시아워의 작사 작곡을 맡은 우리 작곡가 선생님 주원 씨 모셨습니다. 아유, 모시기 모시기 어려웠어요. 진짜. 아니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곡을 진짜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사실 러브 게임 나가는 이 시간 6시부터 8시 이 시간을 사실 러시아어라고 네.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말 맞아요. 너무 찰떡 같은 곡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휘파람은 처음부터 네. 네. 설정을 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게 됐나요? 아 원래는요 러시아어 곡을 만들 때는 총 트랙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트랙이 세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휘파람을 앞으로 빼게 됐고. 네 이제 이런 구성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곡을 민혁 씨가 들었을 때는 휘파람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버전을 들었습니까? 저는 그때 들었는데 예. 저는 그래도 멤버들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예. 들은 그렇죠. 편이에요. 예. 저희가 다른 곡들 이렇게 미국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다가 주원이가 이제 잠깐 베란다를 살짝 데리고 가더니 베란다를 아 베란다를 네, 살짝 데리고 가더니 왜 그랬더니 다 살짝 데리고 가더니 노래를 내가 좀 준비를 하는데 살짝 한 번만 들어봐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과 이제 나쁜 점 이렇게 공조해서 얘기를 해줬죠. 네네. 그래서 이제 딱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게. 나쁜 점도 지금의... 있었어요? 아니 그럼. 저는 원래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수정된 걸 들었을 때 본인의 의견이 몇 퍼센트나 들어갔습니까? 아 뭐야? 되게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신박한 질문.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주원 씨. 네. 아 민혁 씨한테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민혁 씨 얘기도 듣고 뭐 형원 씨 얘기도 듣고 기현 씨한테도 얘기 좀 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완성이 됐습니까? 아 러시아어에서. 네, 러시아어에서 지분이 누가 제일 많아요? 본인의 지분. 그거는 원래 저의 얘기는 네. 사실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네. 네네. 그나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민혁이 형이 아닐까. 제가 항상 곡을 만들 때 민혁이 형 의견이 항상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장점을 얘기하면 신기한 게 그 곡 네. 들었을 때 장점을 딱 얘기하면 주원이가 네. 그걸 이 곡에서 느꼈으면 하는 장점을 제가 얘기를 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원이가 맞다 그 느낌이다 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맞아요. 본인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휘파람 파트는 내 파트다 이렇게 느낌이 딱 왔어요? 아 그거는 왔어요? 전혀 못 느꼈는데 몰랐어요?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더라고요. 아니 주원 씨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휘파람 이게 사실 도입부라서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어떻게 해서 민혁 씨한테로 가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도입부는 사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네. 그냥 누구나 다 해도 되겠다라는 포인트에서 놔둔 거라. 네. 어, 괜찮았는데 이제 민혁 형은 이제 안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인트로에 IM이 나오는데 예. 그 IM이 나오기 전에 다른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민혁이 형이 앞으로 아. 가고 그 다음에 IM이 스위치되는 느낌. 그래 이게 반전이에요 사실. 네. 사실 좀 민망한 게 예. 휘파람을 못 불어요. 그러니까 휘파람 못 불어요. 휘파람 다른 분이 분 거죠. 기계죠 기계. 아 기계가 예. 부르는데 예. 저 그게 누가 불었는지 예. 너무 궁금한 아, 거예요. 보컬은 기계를 안 쓰는데 예. 휘파람은 씁니다. 아. 예. 아니 그래서 민혁 씨가 휘파람을 못 부는 예. 게 못 반전이죠 반전. 아. 아. 예. 민혁 씨인 줄 알았는데 예. 안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아니 주원 씨는 휘파람 불 수 있어요 그 파트? 아 저도 못 불러요. 아, 안 돼요? 네 저도 안 돼요. 아, 몰랐네요. 흐흐흐 안 돼요. 네. 저도 안 돼요. 네. 아 여러분 나중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2015년 데뷔잖아요. 네. 데뷔 동기들이 누가 있는가. 아~ 그리고 10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네네네네네. 자 먼저 2005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영. 어마무시한 이두박근을 앙증맞게 흔든 안무가 떠오릅니다. 러블리 컨셉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2005년 노래 7위에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2005년이네요. 너무 네. 유명한 곡이죠. 사랑스러워 김종국입니다. 요즘 러블리지스 맥시멈 찡근 멤버 누굽니까? 요즘 주원. 아 주원 씨예요. 네. 주원 씨. 저는 민혁 하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워. 아니 언제 가장 좀 사랑스러움이 느껴집니까, 민혁 씨? 아니 사실 주원이는 딱 그런 사람 있잖아. 주변에 보면 진짜 사랑받고 자랐다. 라고 느껴진 사람 표본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뭐 말하는거나 아니 뭐 칭찬을 들었을 때 예. 기분이나 칭찬을 잘해주는 것들이나 또 주원이 어머님이랑 저도 친한데 예. 예. 딱 보면은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 애교가 그냥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주원 씨는 형원 씨가 언제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낍니까? 아 형원 형이요? 네네. 저랑 같이 이제 뭐 기현이 형을 놀릴 때나 예. 네, 멤버들을 놀릴 때 예. 사랑스러워요? 그 형원 형 하는 표정이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럼 민혁 씨는요? 민혁 씨는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아 민혁 형은 잘생길 때. 잘생길 때 사랑스럽다. 아니 잘생길 때 1, 2, 3, 4, 5 중에 오늘 몇 번 정도 됩니까? 오늘요? 네. 별 5개 중에요. 아, 네. 별 5개 중에 오늘 한 별 4개 반 정도. 4개 반 정도. 높네, 높네. 아, 높네요. 높네. 왜 0.5 사라졌어요? 아, 그 무대 의상이 아니니까. 아, 네. 아 근데, 인정. 아, 근데 오늘 이 사복 패션 너무 그러니까요. 아름답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모습 많이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와 따뜻한 목소리로 선물 같은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이죠. 음악 천재 듀오 멜로망스가 2015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멜로망스 선물이 지금 흘러서 생각났는데 네, 오늘이 기현 씨 생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일이죠? 아~ 네. 선물 혹시 준비했나요? 아니면 너무 정신없어서 못했나요? 아, 저희가 네. 한 1년 전까지만 네. 해도 매번 선물을 좀 챙겨줬어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연차도 쌓이고 이제 7년차 되니까 네. 나이도 쌓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 좀 이제 그 금액이 조금씩 네. 올라가면서 이거 못할 짓이다. 그리고 웬만한 선물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네. 네. 본인들이 이제 원하면 이제 네. 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같이 초 한번 불고 네, 이 정도로. 네 그렇죠. 오늘 그 생일 잘 보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갔어요. 네, 네. 일하러 갔어요.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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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제대로 못 뵙고요. 기현 씨한테 아침에 같이 단체로 일하고 네. 스케줄 하고 네, 저희 여기 오고 네. 또 일하러 갔어요. 아, 네. 네. 기현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생일 잘 보내라고. 아. 우리 기현이 형의 항상 꿀성대 때문에 몬스타엑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진심으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형 많이 사랑해. 네. 아유 사랑해요. 네. 아니 꿀성대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진짜 항상 무대에서 고음을 기현 씨 고음을 듣다가 네. 넥스트 레벨 저 주원 씨가 넥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완창하는 걸 제가 듣고 와 내가 이렇게 주원 씨의 이런 고음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IMC의 리액션 보셨죠? 네. 입틀막. 네. 그 리액션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비하인드 얘기가 있어요. 얘기 좀 해줘요. 비하인드. 네. 네. IMC가 그때 정말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게 얼굴에서 네. 보였는데 완전. 네. 거기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저랑 이제 기현 형이랑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네. 아이엠은 또 남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네. 그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네. 얼굴이 진짜 하얗게? 네, 폭삭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지금 폭삭 늙어서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기가 빨려서 아니 진짜 너무 기가 빨려서 네. 진짜로 진짜 넥스트레벨이 진짜 최고였는데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주원 씨 조회수가 그게 어마어마하죠. 완전 터졌죠. 진짜 네. 난 이 곡을 그래서 진짜 주원 씨가 만든 줄 알았잖아. 아니 왜냐면 광야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심이죠. 진짜 진심이죠. 네. 아, 이 정도면 SM에서 곡 하나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원 씨한테 네, 약간 좀 이제 좀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아 진짜 SM 진짜 곡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 편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스엠 선생님들 네, 곡 주시고 저 초대 한번 해주십시오. 아, 이게 광야 스타일. 놀러 가고 싶대요. 아, 그렇군요. 광야로 놀러 가기. 광야로.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김미김미나 이거 쯔쯔쯔쯔 이거 한번 또 우리 주원 씨 버전으로 짧게 또 영상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죠. 예, 네.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 좀 어떤 버전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원래 그 주원의 그 와일드한 버전으로 와일드 커먼 네, 래퍼 느낌으로 네네네 래퍼 느낌으로 오케이 좀 짧지 않을까요? 김미김미 나머지 쯔쯔쯔쯔쯔쯔 Now I'm savage 거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Gimme gimme now, gimme gimme now,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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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이제 내가 너를 잡아 아님 나 not savage.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느낌 확 다르네요. 아 이게 남자 목소리를 전 처음 듣잖아요. 야 여성 보컬로만 듣다가 네. 너무 멋있네. 네.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엑스파의 넥스트 레벨하면 확 달라지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낮게 하는 버전이 있고 네. 높게 하는 버전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진 네. 선생님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조회수가 또 난리 나고 네, 난리 나요. 홍보 마케팅 담당 매니저로 와요. 아, 네. 아, 저희 직캠보다 조회수가 더 많아요. 아, 맞아요. 진짜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헌 넥스트 레벨. 네. 아니 그리고 김민석 씨가 이제 듀엣 가왕전에 나가기도 했는데 복면가왕. 기현이가 나오는 무대랑 대결을 아마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민혁 씨도 복면가왕 나가지고 그때 3라운드까지 맞아요. 축하 축하. 운이 좋게. 3라운드, 와. 이거 3라운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3라운드 네.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그때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니 그 선곡이 네네네. 정말 그 옛날 그 뭐 이현우 씨 막 조정현 씨 이런 발라드여 가지고 원래 뭐 G.O.D나 클릭비나 뭐 동방신기 음악을 선곡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네네. 조금 비하인드가 있었을까요? 그 선곡에 대한? 원래 옛날부터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사실 뭐 클릭비 선배님, 네. 뭐 G.O.D 선배님, 동방신기 좋아하다 네. 보니까 그분들이 어릴 네. 때 그분들이 커버하던 무대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그 옛날에 러브레터 예. 이런 데 나오시면 이런 곡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커버곡을 민혁 씨가 부른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이 노래는 뭐지? 하면서 뭐 원곡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냥 그 이제 커버 들으면서 우와 맞아. 우와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원곡을 좀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제가 커버를 해보는 거죠. 느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몬스타 음악하고는 또 다른 정서의 그렇죠. 음악이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것도 민혁 복면가왕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조회수 난리 납니다. 또 들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2005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그 시절 MP3 광고가 떠올라요. 가슴 뛰게 만드는 폭풍 가창력의 소유자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가 2005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뮤직 is my life 임정희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아이돌 밴드 계보를 제대로 이었죠. 서정적인 노래말로 리스너들의 공감을 일으킨 믿듯 때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2015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예뻤어 흐르고 있습니다. 영케이씨가 아이들 최초로 카투사에 합격해가지고 아~ 지금 맞아요. 현재 군복무 중인데요. 아~ 또 군복무하면 그럼... 우리 선우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선우씨의 소울을 담은 이 양꼬치춤. 아, 네. 양꼬치춤 어떻게 그 이후에 선우씨 뭐 문자라든지 뭐 연락 왔나요? 네. 뭐 이번에 음악 듣고 사실 연락은 안 왔었고요. 네. 저에 한번 찾아와서서 직접 응원을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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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뮤비 촬영장이나 음악방송 촬영장이나 네. 네. 잠깐 들렸다가 네. 응원 잠깐 해주고 아, 보고 가고 너무 고맙네. 아니 어저께 주원 씨 엔딩한 거 양꼬치에서 양꼬치 먹어 들어가는 거 네. 아, 이거는 뭐 선우 씨한테 보내는 메시지인가요?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네. 민혁 씨는 근데 이거 뭐 몸베베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이게 아니, 왜 갑자기 부담스러운 게 애드립 아니에요? 애드립? 애드립이에요. 그죠? 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PD님이 딱 오시더니 아 민혁 씨 이제 인가의 아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인가의 아들다운 포즈 해주세요. 아, 그러면 머리가 새야죠. 인가의 아들의 포즈는 도대체 뭘까? 인가의 아들. 막 머리가 복잡해져. 아,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걸. 아~ 복잡한 걸. 아~, 네. 아 진짜. 그대로 그냥. 아 머리가 복잡. 아니 우리는 베베 꼰다 그러잖아요. 아, 나 그래서 나는 몸베베인 줄 알았어 이게. 이중적이다 이중적. 몸으로 할게요. 몸베베. 여기서 이걸로 할게요. 아니 여기서 체인지를 하시죠. 바꾸죠 뭐. 몸베베로. 네 몸베베로 바꿀게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2주차에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엔딩이요? 네. 아직까지? 제일 어려워요. 네. 아, 그러면 어려워. 이거 베베로 하실 거면 다음에 몸베베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아, 그걸로 할게요. 몸베베 사랑해. 몸베베 사랑해로 할게요. 네. 괜찮네. 베베 사랑해로 네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선우 씨 정말 군복무 예, 건강하게 올 겨울도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2005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아, 이 노래 나오자마자 두 분 빵 터지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자 2005년 겨울 다섯 왕자님들이 나타났죠. 그 시절 윈터송 SS501의 스노우 프린스가 2005년 노래 5위 차지했어요. 더블S501의 스노우 프린스. 네, 왜 이 곡 선곡했게요? 두 분 때문에. 아, 아 네. 그럼요. 저는 지금도 들어요, 이 곡을. 어, 그런데 놀터에서 진짜 너무 멋진 모습. 네. 바로 맞췄죠. 저 못 맞춰가지고. 아, 아니, 그래서 두 분의 예능함, 주원, 민혁의 예능 점수, 케미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 점수요. 저희 10점 아닐까요? 또 10점인 것 같아요. 어, 10점 만점에 10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진짜 10점 만점에 10점. 어, 진짜 최고네 그러면. 네네. 어, 그래서 이번에도 잘 발휘가 된 것 같아요 놀터에서. 저는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준이가 많이 말렸어요. 제가 그때 많이 말렸어요. 아,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번에 몬스타엑스 아이돌 인간극장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 최고. 거기서 진짜 케미 아~ 최고였는데 잠시 후 4부에서 이야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소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씨, 몬스타엑스 주헌, 민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몬스타엑스 러브게임 혹은 몬스타엑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몬베베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아이돌 인간극장 아, 촬영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촬영은 힘들었어요. 아, 길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대본이 없어요. 그래 네? 그게 상황극이 좀 힘들긴 했겠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작가님이랑 이제 PD님 앉으셔가지고 예. 이제 한 50년 뒤로 가볼까요? 이게, 이거 한마디 끝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래. 이제 저희가 지금 50년 뒤인 것처럼 막 맞아.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짜가지고 그 아니,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뽀삐가 됐잖아. 사람 역할을 안 하고 뽀삐 그렇죠. 강아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코 한번 해주세요, 주원 씨. 뽀삐. 예, 예. 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뽀삐.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아 그리고 주원 씨는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네. 너무 또 그럴듯하게 내셔가지고 한번 내주시면 안 돼요, 주원 씨? 아,
그래 우리 뽀삐 만나. 그래 우리 뽀삐가 항상 배를 잘 까뒤집어가지고 너무 귀여워 죽겠어. 와, 아 이게 그냥 나오네요. 그냥 나와. 카메라 보시고 네. 후회 없이 사랑하자 몬베베를 아, 후회 없이 네. 사랑하자 할아버지 목소리.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하자 몬베베. 깜부 이거 깜부잖아 이거 같은데. 어, 깜부. 약간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신 거죠. 맞아. 어, 아니 근데 우리 몬베베가 깜부 맞잖아요. 아, 깜부죠. 그래, 그러니까 이 버전이 맞는 거예요. 깜부. 예. 깜부였습니다. 아, 이번에 I Got Love라고 주원 씨 만든 곡에서 아. 제가 전 후회 없이 사랑하자 베베 이 가사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할아버지 버전으로 네.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스노우 프린스 노래 진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나중에 예. 한번 우리 몬스타엑스 버전으로 들을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아, 허락만 해주시면 어. 어떻게 좀 리메이크를 아 이게 그 더블 S 501의 네. 그 허영생 네. 선배님이 네.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오~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만나면은 저를 엄청 많이 예뻐요? 네, 영생이 형이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커버도 했으면 좋겠고 네. 리메이크도 할 수 있으면 네. 좀 여쭤보고 하면 아, 좋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이거 진짜 어. 잘 돼가지고 네. 아 이게 정말 리메이크 한번 살짝 예. 연말에 네. 저희 버전으로 이게 대대로 이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 연말에 겨울 느낌, 겨울 감성으로 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정말 부탁드려요. 어. 잘 되면 좋겠다. 네. 예. 저희가 부탁드려야죠. 네. 저희가 영생이 형한테.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선배님. 네. 네. 네 나중에 진짜 좋은 결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잘 어울려요 몬스타엑스랑. 예.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아련한 노래에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파워 청순 여자친구가 2015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은하씨 엄지씨가 오디오쇼 호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혁씨도 얼마 전까지 그 오디오쇼 아. 호스트로 큰 활약을 했었죠. 네네네네. 예. 가장 하면서 좋았던 게 뭐였습니까? 제일 행복했던 거? 일단 저의 뭔가 뮤즈라던가 예. 제가 평상시 좋아했던 가수분들과 아, 만날 수 있죠. 편하게 얘기할 맞아. 수 있는 맞아. 민혁 씨하고 민혁 씨 만난 거 너무 재밌었는데. 네. B2B 민혁이 형도 뭐 또 G.O.D 형들도 맞아.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G.O.D 형들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이제 동방신기 형들도 다 나오시고 그게 너무 행복하죠. 아, 그때 감정은 네.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DJ를 하면서 몬스타엑스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야. 행복했단 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제야 알까요? 저는 이제 안 거죠. 아. 너무 늦게 알았네요. 7년 뒤에 알았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지금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 씨가 또 라디오 DJ를 네. 아 그거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커서 네. 얼마 전에 원어스하고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DJ가 되고 후배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제일 행복한 점은 뭡니까 DJ 하면서? 아 일단 제일 행복한 점은 그 후배님들 그리고 뭐 선배님들도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그분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하는 점과 그 노래를 들으면서 토크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점이 네. 가장 좋고 약간 후배분들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맞아요. 열심히 하니까 사실 선배님들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후배님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열정에서 그래요. 가장 크게 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눈빛 네. 에너지 그, 저도 몬스타엑스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에너지에 저도 똑같은 네. 마음을 느꼈는데 아, 두 분이 똑같이 느끼셨네요. 이제 알았네요. 이제야 저희가 느낍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7년 걸렸네. 진짜 아, 너무 오래 걸렸네요. 네. 어떻게 형원씨하고 DJ합은 형원씨야 10점 만점에 몇 점 갑니까? 아 형원이 형도 10점 하겠습니다. 아 10점 근데 DJ로서의 합은 10점. 예. 네. 그럼 뭐 다른 합은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다른 합은 좀 조금 약간 삐걱삐걱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계속해서 2000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 따라 불렀다의 한 표! 꾸준히 노래방 인기 차트에 있는 이지의 응급실이 2005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제발 나를 떠나가지
응급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계단식 성장의 올바른 예입니다. 대중들을 많이 설레게 하는 오마이걸이 2015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 주원 씨가 안무 알고 계시네요. 살짝 설렜어. 그럼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네. 막 또 울고 또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 1위 공약 혹시 상상한 거나 뭐 멤버들 얘기한 거 있습니까? 1위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아직 한 게 없어요. 1위를 할지 할 거라는 생각도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2주차 그러니까. 2주차 될 것 같은데. 뭐 저번에 저희가 빌보드 5위를 했을 때도 네네. 빌보드 뭐 음악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얼만큼 할 것 같아. 야 이거 하면 어떡하지? 아.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아. 원래 네. 그러니까 난 우리 저희 멤버 성격상 그냥 이거 열심히 준비했을 때가 됐지. 아~ 약간 이런 그게 더 큰 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희는 이제 문베베가 마음에 들면은 네. 그걸로 된다라는 마음이 다 아~ 그렇게 셋업이 돼 있어서 네.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막.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안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네. 뭔가의 의도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쳐도 네.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기대를 안 네.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네. 근데 1등 하면 좋긴 하잖아요. 좋죠. 네.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 좋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몬베베들도 아마도 뭐 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앵콜 무대 같은 거 할 때 뮤직비디오에 썼던 그 고글을 쓰고 춤을 추면 춤이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도 많이 흔들릴까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팬분들 많이 원하시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고글 같은 거 쓰고 앵콜 무대 춤을 100% 안 추더라도 뭐 고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양꼬치 춤에 양꼬치를 들고 양꼬치를 아 지금 주원 씨 따봉나 아니 꼬치를 들고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진짜 양꼬치 먹는 거야 광고까지 들어오는 거죠 야. 그 만약에 저희가 천우 씨가 같이 하는 거지. 네, 저희가 진짜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예, 예. 누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네. 그때 앵콜 때 한 걸로.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 진짜로, 영광이야. 진짜로. 소연 누나 얼굴 새빨개졌어. 아니 정말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우리 또 천우 씨한테도 감사 인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양꼬치 말고 염통꼬치로 하겠습니다. 아, 네. 뭐든. 아, 뭐 저한테 감사 인사 대신에 천우 씨한테 감사 인사 꼭 남겨주시고 아, 그럼요. 천우 형 사랑해요 꼭 해주시고 그럼요. 아 꼬치 아 요거 걸로 한번 아, 너무 재밌는 퍼포먼스 아, 네. 너무 기대돼 여러분 1위 할 거니까 마음의 네. 준비를 잘 해주시고 연습 좀 해주세요 민혁 씨 꼬치 아, 예, 들고 맛있게 되는 연습을 좀 예, 꼬치 들고 휘파람 부는 거 네. 예, 연습 좀 부탁드립니다 이 모션 예,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2005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널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나는 겁쟁이랍니다 원조 꽃미남 밴드 버즈의 겁쟁이가 2005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버즈의 겁쟁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경훈 씨, 김희철 씨가 듀오 결성하면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촬영하고 뭐 연기하는 모습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몬스타엑스가 네. 알려드릴 게 12월 8일에 더 드리밍, 몬스타엑스 영화 더 드리밍이 개봉을 합니다 맞습니다 축하 와! 아니 이게 12월 8일이 또 제 생일이거든요 와! 축하 대박 아니 이날 영화 꼭 보러 가세요 재빈 씨 아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네. 누나랑 친누나랑 같이 네. 한번 가야겠어요 아, 그 저는 이 영화 이제 볼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서 보면 좋은지 스포 좀 부탁드려요 이런 느낌이다 좀 미리 일단 처음 선보이는 무대도 저희가 준비를 맞아요. 했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4DX라 그래서 이렇게 네. 이 3면으로 3면이 다 보이는 좋아. 네, 스크린관에서 네. 볼 수 있게끔 네네. 저희가 준비를 우와.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라이브도 굉장히 강하게 잘 들리고요 예. 네, 뭐 좀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음악은 이번 앨범 I Got Love 이런 거는 깔리나요? 안 나오나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네. 아, 저희가 미국 앨범 중에 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곡들. 것들이나 네뭐 네, 네, 여러 가지 살짝 나올 뻔했다가 스포 네, 여러 가지 그만 아 그러면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 무슨 얘기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칭찬보다는 그냥 고생 참 많았다라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연 준비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 저희가 뭐 약간 회상신이랑 해서 이렇게 데뷔 초반이랑 지금과 이렇게 회상신도 넘어가기도 하고 어릴 때 영상도 나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꾸며봤어요. 예. 저는 시사를 했었는데 약간 보면서 짠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예. 왜냐면 이 몬스타엑스의 성장기를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 그걸 제가 기사로 글로 봤을 때 아 나 이거 또 가서 우는 거 아니야? 나 약간 그런 생각했었어. 기사 보면서 우신 거 아니죠? 아, 나 약간 난 짠했어. 왜냐면 이들이 정말 거북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거북이. 네, 그렇죠. 아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 요즘 거북목은 어떻게? 거북목은 계속 그냥 거북이로 살기로. 아 그. 주원 씨 그냥. 갑자기 근황 좀. 아니 제가 습관적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거북목인데 지금도 거북목이에요. 맞아요. 네. 그 제가 자세를 좀 많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아, 아니 근데 나는 우리는 거북이도 또 사랑하니까. 잘하여도 사랑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 나중에 진짜 영화 개봉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몬스타엑스를 좀 더 깊이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증명한 앨범이에요. 차 막히는 러시 아워에도 모넥 노래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월드 아이돌 몬스타엑스가 2015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이 곡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워. 예, 주원 씨가 만든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우, 보람 느끼죠? 이거 멋있게 딱 나왔을 때. 너무 보람 차죠. 네. 진짜 노 리밋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혁 씨, 네네. 이번에 썸네일의 주인공이 바로 민혁입니다. 축하, 축하! 뮤직비디오! 아니, 어떻게 본인 얼굴 딱 떴을 때 느낌 어땠어요? 나쁘지 않더라고. 네. 기대 안 했는데 항상 기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기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면 더 기쁘죠. 살짝 뮤직비디오 누르기 전에 네. 그 딱 나오잖아요. 네. 썸네일이 네.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실국거. 아~ 네. 아니 근데 봐봐요. 썸네일도 민혁인데 거기를 딱 들어가면 휘파람 부는 민혁이 딱 먼저 나와. 거의 뭐 이번 곡은 민혁이를 위한 음악이 아닌가. 예. 아 주원 씨는 민혁 씨 썸네일인 거 맞아요. 이제 알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럼 뮤직비디오 클릭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뮤직비디오보다 네. 저는 그 저희 몬베베들의 그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유 정말 봐. 네, 뮤직비디오는 제가 그냥 수정도 많이 하고 예, 예. 사실 네, 너무 저희가 나온 뮤직비디오는 막 한 번 보고 안 봐. 왜냐면 그 전까지 저희들도 같이 이제 수정을 하고 네. 컷 교체를 하고 또 뭐 이미지 컷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저희가 맞아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봐요. 그쵸. 저 십몇 네. 차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십몇 네. 차까지 수정을 그럼요.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온 뮤직비디오에 엄청 막 우와 우와 하면서 보기는 조금 힘들다. 솔직하게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민혁 씨 얼굴이 썸네일로 나왔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건 몰랐어요 저도. 네. 네. 웃으면서 봤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주원 씨 그 이렇게 뿔 있잖아요. 뿔 이렇게 뿔 헤어 네네. 이렇게 된 거. 그 음중에서 했던 네네. 그 헤어는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저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헤어 팀의 이제 누나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네. 네. 앞으로도 또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요. 왜요 왜? 네. 왜? 아 그냥 그거는 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사실 머리이기도 했고 예. 앞으로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딱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최고 네 그래서 한 거죠. 아 그래서 음악 중심에서 네. 진짜 임팩트 있었습니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아, 네, 네. 예 여러분 이 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러시 아워라는 네. 곡입니다. 계속해서 2005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찬바람 불 때 이 노래 들으면 몽글몽글한 감성이 피어오릅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가 2005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과학자로 돌아왔습니다. 원조 예쁜애 옆에 예쁜애 트와이스가 2015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사이언티스트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규 앨범인데요. 여기에 나연, 지호, 다현 씨가 또 곡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주원 씨가 또 I Got Love. 맞습니다. 이 곡은 뭐 편지를 노래로 만들었다. 뭐 이런 비하인드. 요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I Got Love라는 노래는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데 그래도 팬분들의 사랑을 나는 여전히 느끼고 있고 너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음을 좀 담아본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거 진짜 팬송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월드 투어 또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팬들 내년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러면 콘서트에서도 드디어. 나중에 또 이 곡 I Got Love도 들을 수 있겠네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년이죠? 내년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미국에 아 뭐였지? 징글볼. 그, 아, 징글볼. 네. 그것도 네.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네. 세 번째로 가는 거죠. 이게 미국의 최대 연말 쇼예요. 맞아요. 최대. 징글볼. 네, 징글볼. 징글볼. 아. 그래서 뭐 사실 가면은 되게 와, 하긴 해요. 왜냐면 또 관객분들 몇만 명. 그쵸. 뭐 5, 6만 명 정도도 있고, 또, 뭐, 체인스모커스랑 네. 같이 네. 무대도 하기도 했고, 대기실 뭐 돌아다니면 다, 뭐, 카멜라 카베요. 아, 뭐, 바지, 뭐. 네, 션 맨더스. 션 맨더스. 뭐 다 프렌드예요. 네. 네. 아니, 우리 몬스타엑스는 월드 클래스니까, 진짜로. 아, 네. 여러분. 클래스, 월드 클래스. 아니,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계속해서 2005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내가 없는 게 소머리 창법에 빠진 게 죄라면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SG 워너비의 죄와 벌이 2005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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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그룹이죠. 세븐틴이 2015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Rock with you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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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축하해 축하 축하.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할 텐데요.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민혁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역시 소연 누나랑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진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주원 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그 누나처럼 나도 하고 싶다. DJ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편하잖아요. 네, 너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웨이브해가지고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네. 앞으로 두 분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 네. 이건 나중에 몸베베 사랑해요 꼭 해주시고요. 아, 하고 양꼬치. 네, 양꼬치하고 카메라 보시고 몸베베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아, 둘, 셋. 몸베베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몸베 따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